아니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 접시로도 돼. 맞아요. 저 한 접시로. 네. 그래서 실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두 번째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그러면은 제가 추가 요금 낼 테니까 밥 주는 걸로 해서. 몇 개요? 밥 몇 개. 두 개만 더 추가하면. 두 개 더? 2만 원. 2만 원. 2만 원이요? 2만 원이요? 2만 원? 2만 원? 아, 이거 너무. 항공기에 만 원이야? 이게 만 원. 왜냐면 고랭지에서 만든 밥. 고랭지. 네, 예, 그래서. 아, 배추 가지고 밥을? 우렁 기법으로. 우렁이로. 아, 우렁이로 아, 해가지고. 오, 맛있겠다. 우렁 기법으로. 우렁이야. 밥인 사람 줄 알았네. 우렁이가. 두루미랑 우렁이가. 두루미? 자연 친화적인 밥이. 선생님, 김대면 씨가 계속 서운해하고 계세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아, 그게 아니고 김씨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다 삐지는 특집이에요. 지금 대명 씨도 많이 삐졌네, 지금. 맞아요. 삐졌어요. 인정했어, 처음으로. 꺼주세요. 자, 그럼 이거로 가는 거예요? 가보죠, 뭐. 예. 네. 갑니까? 자, 아시죠? 자, 도전합니다. 아, 네. 문세윤 씨가 느끼는 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00% 들었으니까 100%대로 웃음으로 다 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세훈이 형 말들 한번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웃음으로 가. 그래. 웃음으로 가. 삐지지 말고 웃음으로 100%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들은 사람. 맞아, 해줘야 돼. 웃음으로 들리는 진짜 웃음 가슴이냐. 가슴처럼 들리는 웃음이냐인데. 네. 원샷의 주인공이 가슴인데. 우리 생각해도 가슴인데 이건. 근데 네. 제가 영웅이 되고 싶은 웃음 속을 맞고. 그렇지. 자, 웃음 같다. 왜냐면은 맨 앞에 다 아로 이게 아로 가잖아. 아로 가는데 이게 우가 나온 게 이상해. 아니 지금 또 의성 씨가 지금 이게 다 앞에가 아자 발음이다. 모음이. 하. 모음이 하. 아잖아. 하. 그래서 심지어 그 다음도 나의 모습으로 되거든요. 그러네. 오. 하고 앞에도 하염없이. 맞아. 오. 아, 다 아자다. 일리 있다, 일리 있어. 완전 일리 있는 말 같아. 아니, 맞을 것 같아. 되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네. 맞아, 맞아. 완전, 완전. 자, 이대로 갑니까? 야, 우승님은 네. 오늘 잠 안 올 것 같은데. 아, 그럼 한 오케이, 그냥 가. 오케이. 오케이. 자, 문세요. 불러 주세요. 타오르는 연기처럼 방황하는 나의 모습 다가오는 그 눈동자 가슴 속에 파고드네. 괜찮네. 아, 잘한다. 자, 야. 결과. 주세요! 나 몰라, 맞을 수도 있어. 맞을 것 같아. 자, 과연! 몰라. 결과는! 그대로 갑니다. 오! 아이, 뻥 죽어. 실패! 웃음이야? 잠깐만. 이게...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